자신이 버린 종량제 봉투에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담겨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오산시에 나타난 신종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내놨던 작성자 A씨. 곧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 봉투를 잘라 A씨가 버린 쓰레기를 꺼낸 다음 본인 쓰레기를 담아두었던 것인데요. A씨가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핑크색 종량제 봉투 주변으로 택배 송장을 비롯한 양말, 비닐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오산시청에 민원 접수했다며 쓰레기 봉투에 인생을 파냐며 분노했습니다. 5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은 1200원 정도 하는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징글징글하다 정말. 쓰레기 봉투에 이름 써야 되는 날 오겠다. 나도 당한 적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하핑뉴스였습니다.